안녕. 와, 우리 베이비워십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지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기도하고 우리 신나게 베이비워십 예배를 드리러 출발해 보아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베이비워십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믿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이비워십 친구들 환영합니다! 안녕!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안녕. 사랑합니다. 예. I am 친구들 안녕. 윙윙. 안녕. 와, 베이비워십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베이비워십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Do you I am G Willy? 안녕. 안녕.
마음으로 가볼 거예요. 모두 모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jump in the river jump everybody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jump in the river jump everybody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jump in the river jump ABC 친구들, 우리들의 영웅 슈퍼히어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모두 모두 일어나서 선생님이랑 점프 해볼까요? 헤이, 점프! 하나, 둘, 셋, 넷! 밝은 태양빛 주시며 와우! 밤하늘의 달을 만드신 주 우리에게 빛난 별 주셨죠. 박수! 신난다! 유후! 하나, 둘, 셋, 넷! 새를 노래하게 하고 나에게 멋진 유후! 꿈 주셨죠. 내게 기쁨 주신 주 누구요? 예수님! 콧구멍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베이비 워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중에 있지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세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친구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12월의 암송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12월의 암송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 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우리 친구들 이번 암송 레슨도 정말 잘 멋지게 암송해 주었어요. 우리 이번 12월의 암송 레슨도 엄마랑 아빠랑 매일매일 암송해 보아요. 우리 베이비 워십 친구들 화이팅! 우리 친구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멋지게 앉아볼까요? 모두 멋지게 앉았나요? 네, 좋아요.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말씀 속 이야기는 배우고 믿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예!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 보여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아이는 사람일까요? 늑대일까요? 이 아이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늑대 소년이에요. 아기는 태어나면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죠. 그리고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는지, 세수는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게 되지요. 또 우리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글자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면서 형아 언니가 되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산에 버려져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이 늑대 소년은 사람에게 배우지 못하고 늑대에게 배웠기 때문에 늑대처럼 밥을 먹고 늑대 소리를 내고 늑대처럼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성경 속으로 떠나볼까요? 성경 속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외할머니와 엄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디모데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주었어요. 엄마도 아들 디모데에게 글자를 가르쳐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어린 디모데는 할머니와 엄마에게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지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베이비 워십 친구들도 집에서 엄마가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배우면서 자라나지요. 디모데에게도 선생님이 계셨어요. 바로 바울 선생님이셨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 선생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 선생님에게 배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간직하라고 부탁하셨어요. 바울 선생님은 왜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책 중에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아침에 성경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을 먹지요. 밥을 먹기 전에 유아용 성경책을 한 장씩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 밥을 먹듯이 마음이 튼튼해지기 위해 성경 말씀을 먹도록 해요. 둘째,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잠들어요. 우리 머리는 잠들기 30분 전에 읽거나 외운 것을 가장 잘 기억한다고 해요. 베개에 누워서 엄마가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셋째, 성경을 외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베이비워십 친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의 암송 말씀을 외우지요? 우리 친구들 이 암송 말씀을 꼭 외워보세요.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엄마, 바울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베이비워시 친구들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와, 우리 친구들 말씀 속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배우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 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베이비워십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씩씩하게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아에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 이번 주에도 암송 말씀도 신나게 암송해보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보내고 예수님께 기도도 드리고 지내다가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예배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